가족 화합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중간에 좋게 좋게 간다고 딱 가보면 성전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안 좋아서 다 각자 노세요. 이렇게 각자. 나중에 돈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항상 싸움은 돈 문제죠. 네. 그리고 이제 술을 드시면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 조문객 갖고 싸우기도 하시고 뭐 그런 경우 있죠. 드라마는 말 그대로 드라마가 아니에요. 픽션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혹 가다가 있는 것 같아요. 선배들 얘기도 들을 때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상조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상례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에서 행사가 생기면 제가 행사장, 장례식장에 가서 상조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가끔씩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면 무섭다고 그러고 저도 그랬거든요. 나이가 있다 보니 장례식장 갈 일도 많아지고 가면서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이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별로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여기 시작할 땐 도우미로 일을 시작했고요. 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행사장 가서 일을 하면서 아, 도우미가 아니고 뭔가 좀 뜻깊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상례사 일을 하게 된 거죠. 단계가 있어요. 여기 만에 루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과하고 시험을 봤을 때 가능한 일이라 아니,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주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제가 광고를 내게 되면 도우미 일을 하시거든요. 상례시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면은 저희가 저희 회사를 걸고 나가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을 드실 때 서빙해 주시는 분도 계시죠? 그게 도우미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도우미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 것도 있는데 이왕이면 하다 보니까 상례사라는 일이 직업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고객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는데 도우미들은 상주뿐만 아니고 조문객들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게 상례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상례사 분들이 설명을 하거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물어보시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도 봤을 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라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 알았네요.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만. 아. 네, 저희는 교육을 받을 때 일단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주방에서 음식 나르거나 서빙하거나 누군가 뭘 물어봤을 때는 상대사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결론은 업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요즘 좀 일하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좀 작은데 하시다 보면 일단 수입적으로는 여자들 벌기 괜찮네 될 것 같아요.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써내는 게 있어요. 나는 한 달 수입이 얼마큼 돼서 좋겠다. 근데 어떤 분은 100만원, 어떤 분은 200만원, 어떤 분은 300만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각기 다름인 것 같아요. 상례사만 해갖고는 솔직히 수입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이것도 가서 저희가 감동을 주면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도 같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얼마큼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입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나가면. 그러면 뭐 시체 보거나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아니죠. 아, 시체는 보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뭐만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옛날에는 장의사라고 아시죠? 네. 장의사 분들은 그 직접 목욕을 시켜드리잖아요. 네. 시체를 닦는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닦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소염을 한 다음에 옷을 기본적으로 입힌 다음에 저희는 들어가거든요. 입관이라고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상주분들하고 저희가 직접 가는데 그 입관실에 가서 고인분들을 옷을 입힐 때 잡아드리거나 그런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보긴 해요. 관에 꽂힌 데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각 상례사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그냥 자비로 그분들 좋은 데 가시라고 저희가 해드리는 일이거든요. 자비로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 돈을 들여서 꽃을 사가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거나 해서 이제 침대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좋은 데 가시라고 안치실 들어가서 보긴 합니다. 처음 봤을 때 어떠셨나요? 지금도 처음 봤을 때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놀라고 솔직히 이거 하시다가 상례사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이유는 그 부분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딱 보고 나면 그 내리에 떠나지 않거든요. 이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기적인 면에서도 약하시면 못 해요. 그렇죠. 네.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 보면은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많죠. 네. 이게 유망 직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AI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기계가 할 수가 없어요.
로봇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요즘은 또 핵가족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지내야 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저희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가서 그 모든 행사를 저희가 주관하에 다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나이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경력이 더 쌓이면 더 좋겠죠.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학과도 있잖아요. 네. 네, 많으세요. 네. 단점은 저희 시간이 없다는 거. 항상 대기 상태예요. 영상을 찍기로 약속했다가 제가 갑자기 그날 행사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무슨 일 없다가 오늘 약속을 잡았다가 갑자기 누구랑 밥을 먹다가도 행사가 떠났다 그러면 바로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장점은 옛날에는 성조를 한다거나 하면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이 처음 옛날 시작할 때는 쳐도 안 태워줬대요. 왜냐면 재수없다? 뭐 이런 표현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근데 요즘은 보는 인식이 좀 달라졌어요. 직업적으로서 되게 좋아 보이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람이 아마 장점인 것 같아요. 그 가족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면서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손잡으면서 막 너무 감사했다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점. 좋은 일을 간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네. 힘든 일을 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기농들이 저희를 약간 대면하는 게 달라요. 요즘은 3일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3일 동안 가족들이 있다 보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이제 저희한테 많이 의지를 하시게 되거든요. 좋게 가신 분들 괜찮은데 사고사라든가 이럴 경우는 되게 예민해지는 상태라서 조금만 무슨 말만 잘못하면 모든 탓이 저희한테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이 다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 그때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사람 상대가 제일 힘든? 네,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 자체가 제일 안 좋은 상황. 네네. 그래서 반대로 좀 하루 정도는 힘들다가 이틀, 3일쯤 되고 마지막 갈 때 되면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 너무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직업상.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성조분들이 얘기를 할 때는 저희 말 잘 듣다가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걸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부당한 대우인 거죠, 쉽게 말하면. 컴플레인 걸리면 저희한테 마이너스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하면 본인들은 그때 알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게 되는 부분이 얘기를 할 때 한 사람한테 얘기 아니고 다 모인 사회에서 얘기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를 가면 술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정신일 때랑 술 드셨을 때랑 업다운이 좀 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아침 되면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 안 했다고 저희한테 하면 무조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쁘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게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든 저희한테 화살로 넘어올 때가 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 거죠.